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8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구조를 보면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며 사사기 전체의 주제들과 사건들의 배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의 이야기이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후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공부하는 사사기 17장의 이야기는 비록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16장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며 그 내용은 사사시대 초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17장에서 18장의 이야기는 미가라는 한 집안과 단지파의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사사기 17장 미가의 착각과 사사기 18장 단지파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미가의 착각.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주시기를 바란다. 미가는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사기 17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돈 1,100냥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지만 미가가 훔쳐간 것을 알고 저주를 금세 축복으로 바꿉니다.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랬어도 같은 반응을 보일지 의심이 드는 장면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여호와가 금지한 것을 만듭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는 개인 신당에서 에봇과 드라빔 등 온갖 신들을 만들어 섬기면서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 청년을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라고만 나오고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 청년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많은 신상들을 새기고 부어 만들고 많은 신을 신당에 두면서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그럴싸하게 만드는 것은 진정한 신앙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말하지만 진정한 여호와 예배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훗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나무나 은으로 만들어진 작은 입상을 말합니다. 1,100냥은 아주 큰 돈, 수십억 정도에 되는 큰 돈을 얘기하고요. 베들레헴은 제가 구글 지도서 찾아봤더니 여기 예루살렘에서 차로 남쪽으로 5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이고 예수님이 나신 곳입니다. 제 사사기 18장 단지파의 착각. 그래서 단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보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단 지파 가족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길을 떠났다. 단 지파 자손은 미가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집에 그대로 두고 섬겼다. 단 지파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따라 아모리 족속을 대적하지 못해서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 18장의 사건은 단 지파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데 철저히 실패하고 사사기 1장 34절에 나오죠. 그 산간 지방으로 쫓겨났다고요.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간증한 잘못된 역사를 기술한 이야기입니다. 단 지파의 주장과 달리 단 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명의 정탐꾼들의 긍정적인 보고를 들은 단 지파는 무장한 600명을 앞세워서 라이스로 진군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서 다섯 명의 정탐꾼은 레위 청년 제사장을 협박하여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달라고 제안하며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들을 약탈합니다. 단 자손은 라이스를 점령하고 미가에서 뺏어온 신상을 세우고 데려온 레위 청년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얼마나 사적인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전역에 넓게 분포해서 산 가나안 족속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모레 화장품이 있죠. 아모레 화장품 인기가 좋아서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즐겨 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산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정당했던 이유는 가나안의 죄악 때문이며 그들이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범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왜곡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흩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다 입니다. 오늘 이제 지도 공부를 또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12지파의 가계도 얘기를 하면서 13지파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지파인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파의 이름은 들어가지만 12지파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기원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갈대우르에서 이동해서 가나안 지방으로 갑니다. 그 아브라함과 롯은 또 많은 이 동물들을 또 이렇게 키워서 그 성공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그 가축들이 많아져서 그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롯이 자리를 잡은 땅이 소돔 땅입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해의 남쪽에서 동쪽으로 한 2, 30km 가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데 그 소돔 땅에 터전을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헤브론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한 안동 정도, 경상도 안동 정도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돔 땅에 그 폐해가 너무 심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천사 두 명을 그 소돔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묵게 되는데 그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두 명의 천사를 내달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처음에는 50명만 있으면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다가 그 50명에서 45명으로 내려가고 그 45명에서 40명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10씩 내려가서 30명, 20명,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구원해주겠다 그랬는데 의인이 그것보다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의 가족은 살려둡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저 멀리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롯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산이 너무 멀어 보였는지 롯은 이 가까이에 있는 저 작은 성으로 도망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성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성이라는 뜻이 소알입니다. 소알이 작다는 뜻입니다. 작은 성, 소알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도망가는 와중에 그 롯의 아내가 그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맙니다. 근데 이제 그 작은 성에서 살던 롯과 롯의 두 딸은 그 유황불이 내리는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성에,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살지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에 있는 굴에 살게 됩니다. 근데 두 딸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서 자기들이 시집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씨를 받아서 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그 롯의 둘째 딸도 아빠한테 씨를 받아서 난 그 자식이 베냄이라고 불리고 암몬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이종사촌 지간입니다. 암몬 입장에서 봤을 때 모압은 큰 이모 집이고 모압 입장에서 봤을 때 암몬은 작은 이모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압이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은 롯의 첫째 딸과 둘째 딸의 자손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고 또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